연을 끝나고 이제 소란이 이제 막 무대 세팅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슈퍼 울트라 게딜리. 식사부터 하시죠. 아 형 내가 오늘 프로틴 쿠키 뭐 열나 챙겨왔다니까. 아하. 내가 지금 메이크업 하는데 표정이 약간 뭐 수학 공식 이런 거 생각하는 표정인데. 아 오늘 깜빡이면 안 돼서. 올라가셔야 지금 엄청 딜레이 됐어요. 그러니까 10시 반에 올라가서 10시 50분에 저희가 리허설 시작인데. 벌써 2시간 잤대요. 밤에 그 MR 믹싱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는 오늘 5시 반에 일어나서 헬스장 갔다 왔어요. 아이고야 너무 무력하다. 브이로그 찍는데 이런 말 하면 진짜 광기 어린 것처럼 보이지 않나. 안녕하세요. 네. 이제 이동할게요. 네. 저기 마마를 몰고 갑시다. 다시 택도를 줘요. 소개합니다. 정홍일. 과연 어떤 분이 이곳 송도에서 이 큰 무대에서 첫 번째 무대를 꾸며주게 될지. 지난 출연 당시에 비주류 장르인 정통 헤비메탈로 충돌한 아티스트 임재범의 심장을 폭탄폭탄 뛰게 만든 장본인이죠. 고독한 사자 락커 정홍일입니다. 정홍일 씨. 첫 번째 무대였는데 분명히 좀 부담스러울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꺾인 거라니까 굉장히 부담됩니다. 선배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. 노래를 준비하면서 감동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담았는데 편곡에는 욕심이 좀 외워고 기대를 하고 있는 첫 번째 순서라 기대에 좀 부응을 해야 될 텐데 걱정했는데 정말 혼을 다해서 여러분의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. 파이팅! 감사합니다. 네.
제가 준비한 곡은요, 이선희 선배님의 아이 옛날이여 라는 노래가 준비했습니다. 연말이기도 하고요, 그다음에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많이 담아서 편곡을 좀 했습니다. 이번에는 어떤 락적인 그런 에너지보다는 서정적인 어떤 느낌을 담아서 같이 멋진 무대 꾸며보겠습니다. 사극 옷 입었을 때 멋있어. 사극에서 지나가는 거지 일을 연기 잘할 것 같아. 우리 그때 펜타곤 했을 때 딱 이 정도의 중간에 좀 잘라 다듬었어. 자르라고? 이 장발 남들은 남들이 장발하는 거 보면 이제 좋아한다고 이제. 자르라면 좀 많이 자르. 앞머리 계속 앞머리를 그런 모이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 그렇지. 여전산 자르려면 그렇지. 아니면 길러야 돼. 그리고 나는 긴 것보다는 좀 더 짧은 게 더 개인적으로 스스로 내 부산에서 왔을 때 길었을 텐데 전 두 개를 다 봤는데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. 머리 길면 그럼 머리 길면 완전 이거죠. 근데 우리 이제 이마가 좁네 지금. 그냥 저도 그렇게 해. 나도 이제 드러내야 돼, 이제 얼굴을. 이제 드러내야 돼. 얘들아, 전화하자. 감사합니다.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
고맙습니다. 네, 네,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